지금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고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는 이 양압기를 저희가 한번 네. 작동하고 사용하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양압기를 네, 이게 양압기네요. 오, 바람이 이게 지금 엄청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 약한 바람이에요, 이거. 진짜요? 그럼 네. 제일 센 바람은 어느 정도예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그걸 조작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뭘 이렇게 들어가서 뭘 조작하고 하는 게 선풍기 같진 않아요. 아, 쉽게 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더 세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자동 양압기인데요. 네. 이거는 그 기도가 협착이 돼서 압력이 잘 안 들어가면 네. 자동으로 압력이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바로바로 안 되고 한 템포가 늦죠. 압력이 답답하네? 조금 더 올리고 답답하네? 조금 더 올리고 그래서 자동 양압기가 지금은 이제 대세인데 그러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니까 잘 쓰는 사람들은 되게 좋죠. 그렇게 자동 양압기 반대 네. 반대라기보다 이제 그 고정형 양압기는 네. 수면 다운 검사를 또 한번 해요. 그래서 양압기를 쓰고 수면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압력일 때 이 사람은 괜찮겠다 싶으면 거기 뭐 압력을 뭐 10을 하든 8을 하든 11을 하든 그렇게 딱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 양압기는 기본적으로 고정도 되고 자동도 되고 자동은 그냥 아니 고정은 자동은 안 되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있겠죠. 오토와 스틱의 차이니까. 그런 차이군요. 그러면은 네.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가격이 저렴하겠네요. 그런데 전에는 한 200만 원대 중 초중반 고정형 그다음에 200만 원대 후반대가 이제 자동형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험이 되면서 뭐 18,000원이냐 뭐 19,800원이냐 뭐 그런 차이니까 실질적으로 권위는 크게 뭐 느끼지 못하죠. 꿀잠TV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